뭐야? 갑자기 어디 가는 거야? 어서 와요, 여러분. 예. Yeah.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거야. 응?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나라지 못 보셨을 거야. 아니야, 그냥 들어와. 할 거 없어, 그냥 들어와. 어차피 초반에 나와서 상관없다고. 예! 자, 막내 사생활 10! 와! 여러분, 지금 제가 몇 달 만에 온 거죠? 거의 한 달 만에 온 거죠? 제가 댕강스쿨은 지금 한 2개월? 3개월째 방학하고 있어요. 한 달은 아니고 내가 그때 발렌타인데이 때 했으니까 거의 한 달인 거죠. 타자 연습한 게 언제지? 타자 연습한 건 꽤 오래됐어. 그건 언제인지 모르겠다. 2월달쯤이었나? 어쨌든 아마 머리 물이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빨갛다. 아, 이거 약간 빛이 있어가지고 그럴까? 아, 근데 진짜 많이 빠졌어요, 되게. 지금 약간 갈색도 있고. 실제로 보면 약간 맞아. 갈색 같아. 네. 갈색 오렌지. 갈색도 있고, 막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막 핑크색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아, 맞아요. 오늘 이 목걸이를 하고 왔어요. 오늘은 보라색. 오늘 약간 올블랙 팩션에다가 딱 보라색으로 이렇게 딱 포인트를 해가지고. 보라색으로 하게 된 이유는? 보라색으로 하게 된 이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사실 농담이고 생민이 형이 추천해줘서 했어요. 오늘 무슨 색 할까 해서 저 예니 거를 빌렸습니다. 제가 뺏었어요 사실. 왜 뺏었나? 난 준다고 하니까. 아니 이거를 청자켓을 입었는데 이 목 부분이 좀 허전해서 액세서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사실 입고 싶은데 그래서 예니 거 마침 파란색이 있길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뺏어왔어요. 그래서 형은 악세사리 살 생각은 없는 거야? 안 살 거예요. 왜? 아, 오늘도 그냥 잠깐 낀 거지. 안 살 거예요. 아니야. 악세사리 안 한다. 예. 무대에서 말고 안 한다. 근데 옷 입을 때 약간 악세사리 하나 정도 있으면 약간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 아, 너도 원래 연습생 때까지만 해도 반지 안 했었잖아. 아니야, 나 항상 무지 반지 끼고 있었지. 아, 맞아. 응. 이거 하나. 응. 그치? 근데 내가 원래 어렸을 때 반지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 근데 저는 커가면서 반지 되게 관심 없었는데 약간 한이 형 때문에 내가 반지 관심 많아졌어. 한이 오늘 또 같은 방 되면서 약간 관심 많아졌어. 자랑 엄청 했잖아. 엄청 했어. 봤어? 열 몇 개 갖고 왔어. 맞아. 와 진짜 대박이다. 아 그래갖고 난 자신 없어. 결론은 오늘 또 반지를 샀어. 어? 주문시켰어? 주문시켰어. 뭐 어떻게 생겼는데? 내가 이거 저번에 그거 샀다 했잖아. 내 생일에 맞는 생일꽃? 생일꽃이라 해가지고 이거 샀는데 이번에는 별자리로 된 반지를 샀어. 아 무슨 별자리인데? 내가 물병자리라서 물병자리를 샀어. 아 그럼 처녀자리도 사. 형 처녀자리니까. 아 형 처녀자리 싫어. 제가 그러면은 한이 형, 릭스 형, 형이 딱 처녀자리야? 응. 아, 맞아. 릭스 모르겠다. 처녀자리인가? 아마도? 처녀자리가 세 명이나 있네. 신기하다. 찬이 형이 천칭자리인가? 처녀자리가 잘 모르겠다. 찬이 형... 처녀자리는 아닐 거야. 처녀자리는 아니었어. 안녕하세요. 이거... 김댕댕님께서 나도 처녀자리야. 오빠, 난 오늘부터 물병 자리 할래. 아, 그거 생일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빛이 난다 여기서 막. 아 맞아, 이거 되게 이뻐 이거. 이거 내가 껴서 빛이 나는 거다. 오늘 둘 다 너무 귀여워요. 아니 저만 귀여워요. 왜? 왜? 난 귀여울 수 없는 거야? 귀여워요. 왜? 끄악 맞아요. 저희 끄악 중입니다. 끄악. 아 여러분 오늘 리얼리티 보셨어요? 네 리얼리티 나 오늘 차안에서 봤어. 나 리얼리티 오늘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오토 래퍼가 그렇게 집서 여기. 아 오토 래퍼.
오토레코 진짜 우진이 형이었나? 와 이건 정말 나도 더 심한 것도 있었는데 맞아 나도 있었어 너 뭐 맞췄지? 나 오핀을 클립이라 했어 아 맞네 나는 손톱깎이 보고 이쑤시개라고 했어 그건 좀 심했어 말하고도 당황스럽다 그건 너무 심했어 아 그리고 또 그거 뭐고 그 자니 지금 뭐 하는 건가? 아, 그게 제일 재밌었어 그거 내 미션 안 나왔다? 아직도? 아 맞네 형 미션 안 나왔다 나랑 현지 미션 안 나왔어 난 정말 그때 정말 힘들어서 슬펐어 하트님께서 승민이 미션 뭔데야 진짜 궁금해요 다 제 미션을 궁금해 하시네요 아 궁금할 만하지 나 궁금해서 잠도 못 잘 것 같아 자지 말고 댕냥 스쿨이 한다 막내 사생활 보세요 승민이는 염색할 생각 없죠? 아. 몰라요 염색할 생각 없어 근데. 몰라요 저는 갈색이 좋아요 갈색이 좋아요 그렇구만 난 하고 싶은 색이 너무 많아 뭐 하고 싶어 다음에? 금발도 해보고 싶고 금발? 예전부터 형들 다 염색할 때 너 혼자 검은 머리여서 막 금발 해보고 싶다 맞아 연습생 때도 항상 연습생 때도 항상 저 혼자 염색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에만 해도 저 혼자 항상 염색을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슬펐는데 이번에 빨간색으로 염색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막 염색한다 했을 때 되게 설레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염색 빨간색이 처음이었나? 그치? 어떻게 보면 갈색이 갈색, 처음인데 갈색 했었구나 갈색은 별로 맞아 아 빨간색이 손톱깎이로 있으셨어요? 와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손톱깎이로 그냥 그건 좀 놀랬어 빨간색 완전 잘 어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형 여기 빨강머리지네 아 그런데 형 빨강머리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냥 난 개인적으로 잘 어울렸었어 나쁘지 않았어 근데 약간 갈색 뭐 아 형 흑발한 것도 오랜만에 보고 싶어 아, 그 연습 때 말고 없지 않아? 아 흑발한 거 너무 보고 싶어 난 갈색도 좋은데 흑발한 게 너무 보고 싶어 하긴 갈색 너무 오래 했다 약간 그때 지금 그때 생각나는 것 같아 형 그 데뷔 전에 코엑스에서 팬사인 했을 때 아 청자킵 입고 아 맞네 기억나지? 머리 비슷해서 그때 생각났다 아니, 그때 되게 형 머리 되게 이뻤었는데 비슷해 옷하고 다 이뻤었어 잘 살떡이었어 아하하하 멤버들 흑발 보고 싶어요 흑발 보고 싶다고요? 아. 야 우리 그때 D9 때 막 가지각색 머리 하다가 위로 시작할 때 위로 후속곡 할 때 시작할 때 다 같이 막 새벽에 흑발로 촥 염색하고 맞아 하는 녹화 때 이제 제복 입고 들어갔는데 스테이가 완전 놀랐었죠 와 대박이었는데 언제지 뭐지? 그때 흑발 했을 때 가장 놀랐던 사람은 찬이 형인가? 아 찬이 형 우진이 형 찬이 형 우진이 형도 막 그때 맞아. 지금은 흑발에 익숙해졌는데 우진이 형이 그때 금발이었잖아 맞아요 금발을 계속 오래 해가지고 사실 금발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 흑발을 딱 보고 나니까 되게 놀랐어요 맞아 흑발이 진짜 잘 어울렸어 흑발이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찬이 형도 되게 놀랐던 게 찬이 형도 흑발을 내가 들어하고 한 1년 동안은 거의 흑발한 걸 못 봤단 말이야 맞아 계속 할색했었지 근데 흑발한 거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옛날 생각났었어 연습생 때 생각났었어 아 나 뭐 할 얘기 전에 딱 까먹었어 응? 아 까먹었어 근데 그때 약간 형은 빨간 머리 했어가지고 아까 흑발보다 약간 갈발이었어 아 맞아 아 나 근데 염색을 갈색으로 했었어 아 그래? 형 그때부터 지금까지 머리색 변화가 없어 아 계속 그랬구나 그때 갈색이었어 근데 갑자기 흑발한 내 모습이 궁금하긴 하다 옛날 사진 보면은 뭔가 달라 아 근데 그때는 너무 애기야 지금은? 아니 그니까 그때보다 약간 크긴 했어 아니, 아 좀 크긴 했어? 게 그때는 약간 조금 볼살도 있고 약간 젖살도 있고 그랬는데 약간 지금이랑 좀 다른 느낌이었어 좀 놀랬어
약간 조금 더 애기 같았는데 지금도 약간 애기가 애기한테 애기라는 거. 지금도 애기야. 정인이 머리밖에 안 보인다. 지금 올블랙에다가 빨간색이어서 머리밖에 안 보인다. 아 이거 진짜 이쁘네. 그지? 이쁘네 이거. 이거 그 다른 색깔도 있어. 약간 그 형이 좋아할 만한 색깔 있어. 약간 솜사탕 색깔 같은 거. 솜사탕? 어. 안 샀어? 어 그건 안 샀어. 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야. 솜사탕? 살까? 다음에 기회 되면 사. 그래. 되게 이쁘다. 그건 진짜 청담게 너무 오랜만에 봐서 살짝 신나네. 아 오늘 리얼리티 얘기 좀 더 해보면 나 진짜 처음에 주문시킬 때 가장 빨리 오는 사람이 아 뭔가 좀 의심스럽긴 했는데 가장 빨리 오는 그러니까 주문 배달이 가장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베네핏 같은 거 얻는 줄 알고 모짜렐라 그 아 가리를 일부러 시킨 거였어? 빨리 올것 같기도 해서 시켰는데 30분 만에 온다 그랬는데 10분 만에 온 거야. 와 주문 누르자마자 10분 만에 달려오신 거야. 와 뭔가 싶었어. 아 근데 그게 사이드 메뉴 개수여가지고 두 개. 아 그때 약간 웃겼어. 아 진짜 그때 그 사이드 메뉴 개수로 했을 때 와 난 진짜 당연히 1등이겠다 했는데 찬이 형이 딱 1등 해버려가지고 맞아. 슬펐어. 너 내가, 3등이었나? 어, 내 2등. 내가 2등. 네, 그러면 뭔 소용이 있겠냐. 다 못 먹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IN 자체 현진이 형 건가요? 응? 아, 이거요? 아, 이거 하는 거지. 맞아, 이거 창빈이 형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와. 제가 이런 걸 근데 잘 안 입어가지고 지금 이거 입은 게 살짝 어색해요. 이런 블레이저를 입은 게 너무 어색해요. 블레이저? 응. 그래서 한번 언제 입었었는데? 아 그 창빈이 형이랑 아, 창빈이 형 바꿔서 때? 아 맞네 그때 한번 입었었네. 습과습. 어, 그때도 근데 살짝 어색했어. 맞아 옷이. 근데 지금도 살짝 어색해. 아 창빈이 형 멜빵 입은 거 상상했어. 귀여웠는데. 뭐 댓글 있었는데? 오 오. 아 맞아. 너 독후감 썼냐? 독후감? 어. 무슨 독후감? 아 까먹었어. 여러분 보셨죠? 어? 얘 까먹었어요. 무슨 독후감? 와 야 10초 줄게 생각해봐. 아 형이 생일날 그 책 준 거? 어...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직 읽고 있는 책이 있어서 못 아, 읽었어요. 아직 그거 아까 처음에 산 거 아직도 못 읽었어? 아 그거 이제 거의 다 읽고 다 읽고 창빈이 형이 그거 한번 아, 읽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어. 그거 창빈이 형한테 주고 창빈이 형이랑 일단 바꿨는데 어. 그거 바꾸고 나서 한 번도 안 읽고 있어 지금. 그럼 아직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유 많이 마셔요. 아 우유 많이 먹고 있어요. 저는 흰 우유가 제일 좋습니다. 우유 중에. 아, 그래? 나도 약간 단 거랑 먹을 때 흰 우유고 그냥 아 그냥 근데 나는 우유 다 맛있어. 아, 바나나 맛 우유, 딸기 우유. 순위 한번 정해보자. 순위 나 못 정해. 딸기 우유, 초코 우유, 커피 우유, 바나나 우유 그리고 그냥 흰 우유. 순위 한번 정해보자. 아 나 못 정해. 너 못 정해? 난 정할 수 있지. 아 굳이 정하자면 커피 우유를 따로 둘게. 커피 우유를 따로 둘게. 커피 우유를 그렇게 자주 마시지 않아서. 아 흰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동점 커피 우유. 아, 오케이. 에이. 나는 정할 수 있지. 일단 1위는 흰 우유지. 흰 우유? 1위 흰 우유. 흰 우유가 제일 좋지. 2위는? 2위는 딸기 우유. 3위는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4위는 커피 우유. 5위가 초코 우유야? 응. 난 초코. 난 초코는 난 초코 우유보다 커피 우유가 나은 것 같아. 초코 우유랑 커피 우유가 낫다. 초코를 멀리 버려버렸네. 아, 일단 난 흰우유 다음으로는 딸기우유가 제일 좋아. 뭐니뭐니 해도 흰우유가 제일 좋다 이거지. 맞아 뭐니뭐니 해도 흰우유야. 아 아니야 흰우유가 최고야. 댓글 아 아까
MSG에서 밀원 먹은 거 후기 알려달라고. 다른 멤버들 먹어봤냐고. 아, 저는 좋았어요. 저 약간, 저는 번데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먹는 게, 식감은 번데기 같진 않은데, 맛이 번데기 같으니까 되게, 아, 학교 앞에서 먹었던 번데기 맛 생각나가지고, 옛날 생각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아, 막, 진짜 보자마자 기억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계속 들어가는 맛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옛날 생각이 계속 나서 먹게 됐어요. 형은 어땠어? 미러물? 미러물 옛날 생각이 나서 계속 먹게 됐다고? 난 괜찮았어. 나 진짜 괜찮았어. 아, 괜히. 나는 뭐, 먹었던 거보다 네가 귀여웠던 게, 그거야. 미러물, 이게 통에 담겨있는, 다 구워진, 튀겨진 미러물인데, 아, 튀겨진 건 아니고, 이게 건조시킨 거야. 아, 맞아. 건조시킨 그런 미러물인데, 통에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 투명한 통에. 근데, 이은이가 이거 보고, 이미 다 죽었는데, 움직인다고 막 그러는데, 형, 이거 막 움직이는데? 이러는 거, 봤는데, 이거 뭔가 건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나 진짜 움직이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너가 내가 이렇게 이게 흔들고 있던 거지? 들고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게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거야. 아,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매니저 형도 그랬어. 야, 이거 막 움직이는데? 아, 이거. 그거 형이 방금 들러서 그렇다니까. 가만히 보다가, 아, 그렇네, 이러면서. 아. 이런. 네, 신선한 경험이었어. 맛있었어. 야. 어? 댓글 중에 응. 그거 있잖아. 뭐? 민트 초코. 아. 근데 저희 둘은 민트 초코 파예요. 저희는 민초파예요. 저희는 민트 이 초코. 베라 패밀리 사이즈가 있잖아요. 무조건 민초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민초가 반. 아, 민초가 일단 메인이에요. 밥 먹고 민트 초코 먹어주면 얼마나 맞아. 상쾌하냐. 그 약간 그 상쾌함과 그 단맛에 아, 딱 좋아. 민초코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있어줘. 민초코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되게 멤버 중에 누구 싫어하지? 되게 싫어하는 사람 있었어. 기억은 안 난다. 근데 거의 다 좋아해. 진짜 거의 다 좋아해. 저희들은 진짜 민트초코 좋아합니다. 맞아요. 저도 좋아해요. 민트 초코 최고지. 잠깐만, 이거 완전 지나가 버렸어. 민트초코에 관한 얘기였는데. 아, 승민아,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치약도 먹어볼게. 치약. 아, 민초초코 여기 치약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시네. 나는 민초 싫어요. 생각보다 다 많이 싫어하시는구나. 민초 사랑당구예요. 민트초코 우유? 아, 근데 민트초코 우유는 솔직히 별로였어요. 그래? 난 아, 민초코 난 별로였어. 우유를 좋아해서 민트초코 우유를 좋아해. 아, 난 아이스크림이야. 아, 그래? 민초코 우유는 좋아. 민트 초콜릿도 좋아하고, 민트는 좋아해. 아, 창빈 형이 민트초코 싫어해요? 아, 맞아. 맞아. 창빈이 형 싫어해요. 아, 창빈이 형 싫어해? 진짜 많이 싫어해. 사줘야겠다. 창빈이 형 생일 선물로 사줘야지. 창빈 형이랑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는데 왜 모르고 있었지? 창빈이 형, 맞아. 민초 시키는 거한 번도 못 봤네. 애기들 귀 뚫을 생각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고민이 돼요. 너 뚫고 싶다고 그러지 맞아요. 않았었어? 살짝 뚫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어요. 약간 지금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액세서리. 이게 귀를 뚫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전 조금 이따 뚫을 거예요. 저는. 언제? 성인 되고? 학교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고? 아, 내가 멀었다? 학교에서 피어싱을 못 끼거든. 아, 그래서. 멀었다. 학교 졸업하고. 막내 라인 브이앱 해줘요. 지금 하고 있어요. 믹스만 오면 되네. 정인아, 너무 빨리 자라지 마세요. 안 돼요. 얘기 커야 돼요. 맞아요. 저 커야죠. 정인이 딸기 머리 너무 맛있다. 오, 정인이 머리를 드셔보셨어요? 딸기 머리가 맛있다고요? 제가 빨강 머리 하고 나서 제가 스테리한테 모든 과일은 다 들은 것 빨강머리라고? 같아요. 뭐더라? 사과라고도 하고 딸기라고도 아, 하고. 사과머리. 갑자기 개꿀 생각보다 사과머리 하니까 개쿨하니까 너 사과머리 자꾸 그거 생각나네. 뭐? 막 무대 시작하기 전에 너 사과머리 갖고 놀다가 야, 가위바위보. 아, 그때 정말 저 사과머리 한다 했을 때 충격이었어요.
잘 어울려서 너도 마음에 들었지? 아 나는 근데 아유 초반에는 살짝 걱정이 됐어. 왜? 이 사과머리가 정말 아 무대에서 해도 되는가? 이거 무대에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맞아. 엄청 좋아해줬어. 어 엄청 좋아. 아니 내가 무대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이나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은 팬분들이 막 나도 만질래. 너무 만지냐 이러셨었어. 그 편지의 모든 내용이 정말 그 개쿨 첫 방하고 나서 편지의 모든 내용이 아 개쿨 할 때 정말 너밖에 안 보였다고 그 사과머리가 정말 예쁜다고 정말 아 그때는 정말 신기했지. 승민이는 사과머리 할 생각 없어? 어, 저 하면 난리 날 거야. 승민 정인 귀뚫지 마. 오케이. 네. 전 생각해 볼게요. 정인이 그때 최고였는데. 뭐? 사과머리 했을 때. 그래? 만약에 댓글 중에 내가 나한테 말할 거 아니야? 아 그래? 형은 언제 가져왔는데? 어? 형은 언제 가져왔어? 너? 머리? 응. 스타일링 한 게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난다. 나 잘 안 해본 게 없지. 아 그때도 귀여웠어. 미러 처음 사전 녹화했을 때 너 머리 깠을 때. 오 마이 갓. 아 이렇게 착 깠을 때? 지금보다 젖살 더 많았는데 약간 머리 까니까. 아 나중에 비교 사진 돌아다닐 것 같아. 깐다 2022년에 정인 머리 깐 거랑 2018년에 정인 머리 깐 거랑 이렇게 돌아. 아 근데 약간 다시 한번 그 머리 도전해 보고 싶긴 해. 어 이렇게 착 거? 까는 거. 근데 사실 그 자신이 없어. 어? 승민이는 뭐야 이거? 폰 케이스 바꿀 생각 있어? 어? 고래 폰 케이스. 아. 아. 제가 또 이제 승민이 형한테 받았죠. 난 콩이야. 알콩달콩. 아니 제가 핸드폰을 얼마 전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뭐 선인장 케이스 같은 걸 끼다가 선인장 케이스가 부서져서 고래 케이스로 바꿨는데 이엔이가 SNS도 뭐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시리즈를 하나씩 모을 생각입니다. 저 이미 하나 샀죠. 아 맞아요. 제가 몰라 했는데 얘가 다 샀어요. 아 하나밖에 안 샀어 아직. 두 개 사지 않았어? 아 하나만 샀어. 일단 하나만 샀어. 저 이거 말고 아니, 고래야. 오늘은 이걸 끼고 왔는데 저는 그걸 샀어요. 그 뭐지? 난 우유야. I love you. 괜찮아. 그것도 있어. 난 대게야. 널 되게 좋아해. 바나나를 아,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었는데? 아, 자꾸 내 핸드폰 같아. 예전 내 핸드폰. 아, 난 살구야. 나랑 살고 싶어? 이러고 이거랑 이거랑. 그 중에 봤어. 또 있어, 또 있어. 내 예전 폰 같아요. 난 해왕성이야. 뭐였지? 널 좋아 해왕성. 맞아. 귀여워. 자 댓글을 귀엽다 애기들 그런 말장난 좋아하는 뭐 좋아하고 애기들인 애기들 애기 아닌데요? 어 맞아 상어도 있었는데 상어를 사야겠다. 상어? 상어 뭐였어? 아 조스 난 조스야. 난 그래서 난 네가 좋습니다. 아, 난 좋습니다. 뭐시 그거 사야겠다. 앞에서 어떤 분이 계속 고개를 저으시고 계십니다. 어? 방금 댓글 중에 이상한 거 되게 많았어. 어?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아, 저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나 그런 거 옛날에 되게 많이 알았는데 까먹었어. 마그마는 내가 마그마. 참외를 먹으니 참 외롭다. 나중에 그렇게 없는 걸로 케이스 제작 한번 해야겠다. 나중에 내가 만들어서 내 신조어로. 어? 네? 지우개로 지우개. 그거 내가 인스타 올린 거 봤어? 빙수 사진 찍은 거 우리 같이 먹었던 거. 아 어. 거기서 아, 진짜 맛있는데. 승민아 무슨 빙수 먹었어? 라고. 아 그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무슨 빙수를 먹을게요. 하하하. 그때 종류가
우유. 차, 우유, 커피였지. 제가 뭘 먹었는지 맞춰봐요. 그리고 나는 그... 너가 그걸 먹을 줄 몰랐어. 의외였어. 어, 그래? 평소에 잘 안 먹잖아. 맞아. 저 뭐 먹을게요. 어? 맞추신 거 같지? 어? 아니야, 저 커피 아니에요. 오. 아, 승민이 녹차, 녹차 때. 녹차 때? 야, 정답은 그러면 나왔네. 저는 우유예요. 아, 우유를 먹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셨, 커피, 아, 커피를, 커피를 마신 거 아니야. 커피 빙수를 먹었고, 그리고 현진이 형은 녹차를 먹었어요. 아, 그래, 현진이 형은 말하면 안 되는데. 누구랑 먹었는지 맞춰봐라, 이거였는데. 아, 그때 엄청 맛있었는데. 그리고 아, 형이랑 갔다 오고 나서 다시 현진이 형이랑 한 번 더 갔어. 뭐 먹었어, 그때? 그때는 나는 녹차 먹었고, 현진이 형은 딸기 먹었어. 녹차랑 딸기? 네. 딸기도 먹어봐야지. 와, 딸기 진짜 맛있어. 근데 우리 거기 우유빙수가 너무 맛있어. 근데 난 그냥 뭘 하던 어딜 가던 처음 먹을 때는 항상 우유, 그러니까 오리지널 먹는 거 같아. 아, 네, 오리지널. 아니, 오리지널이 최고지, 뭐든지. 그럼 안아주세요. 딸기, 딸기. 아, 일본어 말해주세요. 일본어. 다이스키. 일본어? 아, 다이스키. 아, 맞아. 우진이 형이 와. 다이스키라고 한 거. 어, 근데 나 그때 다이 딱 들었을 때. 스키 했을 때. 어, 딱히. 아, 나, 아, 그 다이스키 말고, 다이스키 말고 생각나는 게 없었어. 아, 진짜? 다이 말고 뭐, 있, 뭐 있어요? 나는 다이 했을 때. 끝났구나 싶었는데 다이스키라고 해서 오 했는데 틀렸더라고. 어, 뭐였지?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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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지? 다이어리. 아, 다이어리. 다이어트. 다이어트. 맞네. 맞네. 이거 뭐야? 이렇게 해놔서 잘 안 보일 거야. 맞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잘 보여. 어, 됐다. 정민이 형아 없이 학교 혼자 다니는 거 기분 어때? 살짝 외롭긴 해요. 더 이상 학교 갈 때 현진이가 없지. 어, 살짝 외로워. 슬퍼. 스스로 귀엽다고 느끼는 순간은? 스스로 귀엽다고 느끼는 순간? 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아하하하. 네. 어, 찾았어. 오늘이 제일 재밌었어. 저도요. 저 오늘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오늘이 진짜 재밌었어요. 아, 나 뭐든지 다 의심하는 게 너무 우리 멤버들이랑 그 똑같아서. 아니, 그... 야, 너 왜 누워 있어? 형님 왜 양말 벗어? 아니, 그냥 꿀잼 포인트였어, 근데 그 의심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 나는 그게 제일 마음 아팠었네. 뭐? 너가 미션도 꼭 자기 같은 거 뽑고 내가. 아, 솔직히, 아니, 그 너무 미션이 어려운 거 아니야? 계란을 베개에다 넣어서 날 줄 몰랐다. 아니, 난 진짜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 또 못난 형들은 그거 발견하자마자 거기다 싱크대에다가 때려 부은 다음에 또 그 뭐야, 리노형인가 우진형인가 이렇게 벗고 있던데, 그걸로. 그거 보고 약간 충격 먹었어. 다 깨지. 그때만큼 행복해 보인 적이 없어. 와, 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서야 말하는 건데 나 게임인데 살짝 화났었어. 살짝 화가 났었어. 네, 진짜로 막 어, 진짜로 화가 났어. 허무해서? 어, 너무 허무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살짝 화가 났어요. 근데 제가 화를 잘 내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형들이 나오자마자 다 부셔버렸지. 어, 내 꿈을 짓밟는 느낌이었어. 들고 나오자마자 야, 너 뭐야 이러고 계란 다 반으로 묻혀.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 정말 어. 이엔이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네, 너 뭐, 뭐냐 1화에서도 런닝맨 그 뭐야 시작하자마자 탈락하고. 나는 약간 게임을 위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아. 얼마 전에 그리고 그거 뮤플리 했었잖아. 아, 맞아. 그 만우절날에 찍었고. 오. 뭔가 좀 이상하긴 했어. 만우절날에 갑자기 안무 영상 촬영을 하러 간다 그래서. 아, 네. 어, 뭐 진지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일단 열심히 추고 있는데 갑자기 리노 형이 1절에서 난 그것보다는 그냥
그때 옷을 입혀준 것부터 약간 근데 이게 안무 영상 촬영인데 왜 이렇게 밝게 입혀요? 약간 내추럴하게 잘 내추럴하게 입힐까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갖고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그냥 갔는데 그런 걸 하더라고. 그래서 그 반대로 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큰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아저 사람들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유대지 아 그것이 저 끝나니까 이제 어제 나 봤어. 승민아 왜 창빈이 미션 안 해줘서 봤어? 아, 봤어. 사랑해 근데 너는 그냥 해줬더라. 아, 나? 나는 그냥 뭔지 모르고 해줬어. 난 눈치가 아니 약간 갑자기 와서 들어가지고. 사랑해 막 물어보는 거 같아. 이상한데요. 미션 사랑이랑 안 아, 근데 난 창빈이 형이 그런 거 자주 물어봐서. 맞더라. 나도 약간 자주 물어보긴 하는데 의심을 안 했어. 가끔 그럴 때 자려고 누웠는데 승민아 형 사랑해 뭐 이럴 때 있었어. 맞아. 그럴 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뭔가 있어서. 정이나 민트 팝시크? 그게 뭐야? 아 팝시클 팝시클이 뭐야? 약간 단단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단단한 아이스크림? 팝시클 맛있어? 팝시클이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아이스크림을 부를 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민트 아이스크림? 아니, 민트 초코 그냥 좋아해요. 나도 항상 하나만 먹는다면 무조건 민트 초코 먹는 것 아, 그래? 예전에 근데 약간 난 솔직히 민트 초코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난다 도전해보는 것 같아. 새로운 맛 새로운 나왔다. 맛 나와. 아, 우리 한창 그 연습실 앞에 그 아이스크림집이 있어가지고 항상 매달마다 새로운 거 나오면 가서 항상 먹었지. 아, 이따 먹어보고. 야, 오늘 각. 강이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아, 한입, 맛있네. 한입 맞아. 먹어볼게요. 그래서. 맛있네. 맛있네 하고 딱 먹고. 민트 초코에서 저한번 약간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쿠앤크로. 어? 쿠앤크. 쿠킹, 쿠킹크림. 아, 쿠킹 크림. 쿠킹크림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 그래서 맛있지. 민트 초코를 잠시 뒤로 하고 쿠킹크림한테 잠깐 갔다 온 적이 나는 그거. 베리베리 그거. 뭐지? 베리베리 그. 아, 스트로베리? 베리베리 그거에 잠깐 빠졌었지. 맛있어. 그것도 맛있고. 댓글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읽다가 지나가버린다. 뭐지? 쿠앤크 나도 좋아. 잠깐만, 위에 또 있어. 레인보우 샤베트 좋아하냐고. 아, 레인보우 샤베트 너무 좋아. 저는 있으면 먹는데 제가 사서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여름에 레인보우 샤베트를 사고 나갔어요. 날이 너무 더운 거야. 숟가락 꽂자마자 쭉 녹았어. 그게 샤베트라서 엄청 빨리 녹잖아. 아, 맞네. 샤베트라서 빨리 그래서 녹구나. 완전 국물 돼서 먹었어. 여름에 버스 타고 어디 가고 있으면 버스 타니까 다 녹아 있더라고. 우리 집이 특이한 게 아이스크림 그 아이스크림 거기 가잖아. 30일 아이스크림이 가잖아. 무조건 레인보우 샤베트는 들어가. 우리 먹을 때? 아니, 우리 가족. 아. 우리 가족이 항상 먹을 때 레인보우 샤베트는 무조건 들어가. 동생이 좋아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다다 그냥 좋아하지. 좋아해서 무조건 들어가. 너는? 무조건. 너는 민초만 먹어? 아니 난다 먹어. 나 그것도 맛있었는데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아, 그것도 그게 맛있어? 약간 내 차예요. 나내 이번에 최애는 새로 나온 거 먹어봤어? 오징어 먹물로 돼 있는데 안에는 또 레몬 맛이 나. 레몬 아이스크림 맛이 나. 그게 나 먹어봤거든? 와, 진짜 맛있어. 약간 소설 속에서만 보던 그 아이스크림 맛이 다 나온다. 아, 진짜 새로운 거 많이 나왔어. 근데 막그 젤리 중에 이상한 맛도 있었는데 차마 내 입으로는 얘기 못하겠다. 뭐? 그거 있잖아 젤리베리인가? 엄청 많은 것 중에서 약간 그 해리포터 젤리. 나그 진짜 저 그때 먼지 맛 먹어봤거든요. 진짜 먼지 씹는 느낌이에요. 아 먼지를 진짜? 씹어보진 않았지만 여기 먼지 씹는 느낌. 맞나? 맞나. 진짜 극혐이야. 먹고 바로 뱉었어. 갑자기 아이스크림 땡긴다. 저 지금 진짜.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하지. 솔컵의 그 순수 우유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 저도요. 아 진짜 맛있는데 담백하고.
어느 손이 더 작니? 응? 어? 어느 손이 더 작니? 손 크냐? 아, 손 크지. 비슷하네. 어? 비슷하네? 형, 너 손 되게 크구나. 은근히 큰 것 같아. 어, 그렇네. 좀 놀랬다. 아, 나 그게 궁금해. 그런 아이스크림집 가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고르는지 안 고르는지. 아이스크림집 가서? 아, 나는 편의점에서 사 먹거나 그럴 때는 바닐라 무조건 먹는데. 그러니까 바닐라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집 바닐라는 별로더라. 그러니까 약간 그렇지 않아? 약간 뭐 굳이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굳이 더 맛있는 맛이 신기한 맛들이 많은데. 맞아. 날 먹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뭐야 부르는 맛이 많은데. 맞아. 되게 화려하게 생겨가지고 자기 막 색깔 같은 걸 어필을 하잖아. 맞아. 와, 진짜 뭘 고를지 모르겠네. 그게 바닐라를 고르긴 너무 아깝다. 맞아. 근데 바닐라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 맞아. 나는 항상 좋아해. 사빠딸. 내 사랑. 사랑이야. 너무 나는 잘 모르겠어. 형 녹차 아이스크림 먹어? 어, 먹어. 아, 아 녹차 먹네. 녹차도 난 좋아해. 터키 아이스크림 예전에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봤어. 터키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쫀득쫀득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한 다음에 돌린 다음에 싹 빼고 나 막 어린애들한테 막 장난치시는데. 아 그거 몰라? 아이스크림 쫀득쫀득 한 다음에 이렇게 티 아이스크림 이런 다음에 애들 이렇게 손 앞에다 갖다 준 다음에 착 되게 쫀득쫀득해서 엄청 붙어있는. 우와, 그런 게 있어? 나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냐? 아 진짜 나중에 보면 약간 충격 먹을걸? 응 그거 약간... 막 하다가 애들 막 울던데. 아 진짜로? 강해가지고 귀엽다. 근데 나도 어렸을 땐 그랬을 것 같아. 슈팅스타 좋아해? 슈팅스타도 진짜 좋아해. 내 사랑. 슈팅스타. 아 한때 그때 기억나? 그 우리 연습생 식당에서 밥 먹고 나 한때 그 슈팅스타 콘 편의점에서 꽂혀가지고. 아, 맞아 맞아. 그거 진짜 맛있는데 요새 안 보여. 왜냐면 잘 안 보이지. 요즘에 하도 새로운 게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 과자도 그렇고 젤리도 그렇고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왔어. 막 예전에는 뭐야 새콤 띵콤 아, 포도 맛이랑 딸기 맛밖에 없었는데 요즘 새로운 거 많아. 키위 맛도 있고. 맞아. 블루베리 소다 맛. 어, 진짜 맛있어. 다 맛있고 맛있어. 맛있어. 누군가 너 뒤에 있다. 이거 한번 봐줘야지. 아무도 없지롱. 파스타치오? 아, 파스타치오 좋아해?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파스타치오를 먹었던 계기가 민초 초코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아. 그래서 먹었는데 민초가 아닌 거야. 아. 아 먹으라면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사 먹진 않는 것 같아. 아 나도 약간 그런 나도 그 약간 그런 느낌.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 사실 가리는 건 없는데 아이스크림 뭐 다 가리는 건 없어. 아, 파스타치오가 아니라 뭐야 피스타치오인가? 피스타치오. PPP 어. 파파아 파스타치오는 뭐냐? 봉골레 파스타나. 아니 피스타치오. 아 나 바본가 봐. 아몬드 봉봉은요? 아, 아몬드도 뭐 맛있어요. 근데 굳이 사 먹지 않아요. 잘 안 사 먹긴 해요. 근데 맛있긴 해. 승민아 블레이저 입을 생각 없나? 어? 저 그때 한번 입었었는데. 언제? 그때 뭐야 여기서 했을 때 혼자 했을 때 승민이의 소확행. 아 맞네. 아 소확행 했을 때? 그게 블레이저처럼 보이지 않았나? 약간 귀여운 그런 느낌이지. 체리마루 땡긴다. 체리마루도 맛있어. 체리 주빌레? 체리 주빌레 맛있죠. 아, 체리 주빌레 맛있어. 체리는 사랑해. 엄마는 외계인. 아 너무 좋아. 진짜 진짜 맛있어. 엄마는 외계인 진짜 맛있어. 엄마는 외계인 생각하니까 맛이 딱 떠오르지 않아. 무슨 맛이지? 그 아몬드 맛인가? 초코랑? 어 그런 느낌. 잘 기억이 안 나. 아 나도 잠깐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그런 맛인 것 같아. 승민 오빠와 현진이의 미션 뭔가요? 히히. 다음 주 공개합니다. 대체 맛 없는 게 뭐냐고요?
사실 저는 아이스크림 다안 가리고 다 먹는 것 같아요. 심지어 팥도 좋아해가지고. 승민아, 정인아, 무비 시어터 팝콘 맛 알아?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뭐야? 몰라, 나 처음 들어봐. 아, 나 궁금해. 어? 뭐야? 현진이 미션 발 닦아주기인 거 다 알아? 어, 진짜로? 어떻게? 어떻게 아셨지? 현진 오빠 미션 알아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나 근데 한이한테 충격 먹었잖아. 아, 액세서리. 와, 그거. 그 감독님이 막 마이크에 소리, 그 뭐야, 소리 들어간다고 빼냈던 거 봤지? 아, 맞아, 봤어. 아, 소름이었어. 소름 돋았어. 천재인 줄 알았어. 천재야. 약간 지니였어요. 게임 제 마지막에 다 뺏겼어. 맞아. 아메리카노 좋아해? 조혜진 아메리카노 마셔봤어요. 시럽 넣어서. 아, 저는 너무 좋아하죠. 아메리카노 진짜 좋아해. 현진이 뭐 미션 카드 확대 잘못해서 보여버렸다는데? 아, 진짜로? 아유, 어쩌냐. 그래도 비밀을 하고 있자. 확대해서 보여버렸어. 비밀이에요. 아니, 모른 척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린 모르는 거야. 나도 몰라. 스포. 댕냥스쿨 폐교예요? 아니요, 아, 방학입니다, 방학. 우리 닉스가 소재를 열심히 생각 중이에요. 세 달, 두 달째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어, 너무 빨리 올라가, 어떡해.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는? 너 뭐냐, 관심사. 나? 나는 약간 액세서리. 액세서리야? 어. 나 요새 관심사 뭘까? 그냥 활동. 활동이 일단, 맞아, 지금 활동이 우선이지. 너무 그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지. 나는 너의 목걸이를 좋아한다. 이거? 액세서리에 꽂힌 막내. 이거 이쁘죠. 오늘의 둘의 소소한 TMI는 뭐야? 소소한 TMI? 아! 나 있어. 내가 오늘 이제 쇼챔에 조금 일찍 갔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메이크업 받기 전까지 대기하는 동안 계속 잤단 말이야. 네, 햄버거가 와 있는 거야. 이제 그 모닝으로 돼 있는 햄버거. 띵 모닝? 그거 와 있는 거야. 근데 그 항상 옆에 해시 고 해시 띵면. 이건 말해도 돼. 해시 브라운이 항상 있잖아. 근데 자고자니까 딱 먹으려는데 하나도 없는 거야. 어, 진짜? 누가 두 개 먹었나 봐. 아니, 진짜 하나도 없는 거야. 앞에 있는 분은 아니시.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실망스러웠는데 대신에 햄버거를 두 개 먹었어. 아, 하나도 없었어? 응, 진짜 하나도 없었어. 누가 두 개 먹었냐? 다시 물어봐. 너무 슬펐어. 슬펐지만 햄버거를 두 개 먹었지. 어떤 댓글 봤는데 뭐, 저 성인 되자마자 친구랑 부산 여행 가기로 했어요. 어디 가야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저는 자갈치 시장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갈치 시장? 네. 자갈치 시장 가면 과자 자갈치 있어? 뭐래? 아, 있겠지. 일단 자갈치 시장. 그리고 뭐. 해운대 가서 바다 보면서 회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해운대 가서 회 먹는 거? 원래 제가 회를 잘 안 먹어버렸어서 안 먹었었는데 이제 이엔이 따라서 부산을 좀 많이 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모님께서 너무 맛있는 바다 생물들을 진짜 차려주셔가지고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초고추장 찍어 먹는데 맛있더라. 진짜 맛있어.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회를 계속 잘 아, 그 추천해달라 하셨구나. 남포동도 나쁘지 않은 것 남포동? 남포동 가면 포동포동 계셔서. 와, 대꾸도 안 해주네. 네, 남포동이 그 포동포동 조용히 해. 남포동이 그거 그냥 부산국제영화제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실 그냥 평범한 시내인데 볼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길거리 음식 같은 게 많아요. 그리고 씨앗호떡이 팔아요. 씨앗호떡 해라. 그러니까 호떡인데 안에 씨앗이 특별하게 들어가 있어? 씨앗이 들어가 아, 있어. 들어본 것 같아. 그 해바라기 씨앗 그게 들어가 있어. 맛있어. 아, 그리고 부산에 있는 분식집을 한번 가보는 것도 추천해요. 부산에 왜냐면 있는 분식집. 튀김에 좀 특별한 게 있어. 어떤 거? 아, 김밥 아이스크림 튀김? 아, 아니? 김밥 튀김? 아, 김밥 튀김이 있어. 아 그때 얘기한 거? 펜션장에서. 김밥 튀김이 있는데 내가 서울 올라와서 김밥 튀김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래서 왜 없냐고 물어봤는데 김밥 튀김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난 충격을 받았지. 아, 여기 몰라? 사람들 몰라? 잘 모르는 이제. 사람 되게 많아. 그래갖고 없어요? 그러니까 김밥 튀김이 뭔데? 이러길래 약간 당황스럽긴 충격을 하겠다. 받았지. 나도 그리고 그때 처음 들었었어. 또 부산에는 오뎅 아, 그 어묵? 어묵이 있는데 어묵이 있는데 떡이 꽂혀 있는 게 가래떡이 하나 꽂혀 있는 게 하나 있단 말이야. 그 어묵꼬치? 꽂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물어봤지. 그게 뭐냐고. 어? 그래가지고 난 당황을 했지. 알고 보니까 부산에만 있는 거더라고. 그거밖에 없잖아, 이거. 돌돌이 이렇게. 맞아. 돌돌이 이렇게. 아쉬웠어. 너는 어묵 먹을 때 어묵 먹으려고 국물 먹으려고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나는 국물. 그래? 정말 그거는 아, 나는 와, 그. 그렇게 맛있는 아, 나는 어묵 먹으려고 어묵? 이렇게 그. 아, 물론 어묵도 진짜 맛없다는 건 아니고 어묵도 진짜 좋아하고 맛있는데 국물이 그렇게 맛있더라? 아, 난그 어묵 먹을 때마다 그 추운 겨울에 딱 간장에 딱 고물러가지고 그쫙 빼먹는 게너 오뎅에 이걸로 붓으로 간장 발라 먹어? 발라 먹어? 그렇게 먹어야 돼. 딱 발라가지고 딱한입 그 부려먹으면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그 종이컵 탁 누른 다음에 싹 뽑고 국물 싹 아, 맞아. 따르고 이거야. 너무 따뜻하고 그 순대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던데 국물. 아, 그래? 그렇게 안 먹어봤어. 그만큼 맛있는 게 없지. 나 예전에 배고팠을 때 떡볶이랑 순대랑 어묵이랑 튀김 이렇게 시켜놓고 다 먹었어. 사가지고. 지금도 대단하다, 진짜. 잠깐만, 내가 방금 되게 신기한 댓글을 봤어. 방금 봤는데, 정이나 부산에 양정역이라고 있던데 너 이름 따서 만든 거냐? 아니요. 진짜 있어? 양정역이 여기 있어. 근데 진짜 사람들이 진짜 맨날 물어보는 게 부산에 사람들이 양정역에서 왔냐고 항상 물어봤어. 진짜 내 이름 양정인이라 보니까 양정역에서 살았냐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 양정역에서 산적 없어요. 양정역 하루도 가본 적도 없고. 스테이들을 위해서 잘 자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잘 자라. 아, 너무 예의 없었다. 잘 자요. 양정인이라는 이름은 하나인 것 같아. 처음 보셨단 말이지. 나도 그렇구나. 솔직히 양정인이라는 이름 살면서 처음 만났어. 아, 그래? 아니요, 자기 싫은데요. 양정인 계속 보고 싶은데요. 일단 계속 봐요. 아하하하하. 저는 아하하하. 잘 때도 볼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야죠. 자, 이제. 양정인 이름 너무 예뻐, 진짜. 자, 그럼 이제 저희도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쉬어요. 안 돼요. 마무리해야 돼요.
시간이 늦었어요. 우리 스테이도 자야 되고 저희 좀 가까이에서 인사를. 오케이, 좋은 생각. 우리 스테이도 자야 되고 내일 또 저희도 엠카도 있으니까 엠카로 가야죠. 맞아, 내일 또 녹화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로 인사 나누고 갑시다. 자, 오늘의 막내 사생활 게스트는 승민이 형이었고요. 난 고래야. 고래서 널 싫어해. 어? 난 콩이야. 할 거 없지? 내가 이겼다. 알. 에이. 아, 어쩌다 보니. 아, 근데 나 콩 싫어하는데 콩 케이스도 하고 있네. 바꿀 거잖아. 곧. 맞아. 우유로 바꿀 거야. 난 우유 좋아하거든. 오늘 어쩌다 보니 파란색으로 맞춰져 있네. 에어팟 케이스도 파란색인데. 나의 큰 그림이지. 좋았어. 그럼 인사를 해볼까? 싫어요. 그래, 안녕. 아, 이거 천만 되면 딱 끝내자. 그래. 저 있으면 천만 될 거. 아, 그럼 이제 안 누르시잖아. 아니야, 이제. 어, 오, 빨라. 어, 근데 진짜 빠르다. 우와, 우와, 신기하다. 초당 천 개야. 신기해. 그럼 댓글 조금 더 읽어볼까? 안 누를 거야. 천만이 됐지롱. 아~ 와. 네, 그래도 막내 사생활로 천만을 찍고 가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고 가볼게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막내 사생활에, 아니, 오랜만에 거의 처음이지. 아, 저는 오랜만이에요.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맞아. 다음에 댕냥 스쿨 계약으로 한번 찾아가 보거나 다른 멤버와 함께 오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막내 사생활 11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1 때 뭐 할 거야? 11 때 비밀이지. 응. 자, 그럼 안녕. 안녕. 슉. 안 돼요. 돼요. 이거 근데 이거 터치가 돼 있어서 안 꺼지는구나. 네, 그네 꺼야겠다. 아, 됐다.